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그린 인프라 연구소 대표이사 박명근입니다. 계속되는 홍수나 열스마 현상과 같은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2011년도에 출범하여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회사입니다. LID 에코플랜트는 물순환을 도모하는 인공지반 녹화 기술입니다. 제품 하부에 별도의 빗물 저류 공간을 두어 빗물의 유출을 지연시키거나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두 가지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류 공간에 모인 빗물을 일정 속도로 유출될 수 있게 오리피스를 만들어 저류되는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저류된 빗물을 온전히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저류 공간 내부에 심지를 설치하여 상부의 녹화 공간으로 빗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빗물의 유출량을 50% 이상 저감시켜 홍수 예방 효과도 뛰어나지만 설치되는 심지가 식물의 수분 요구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되므로 식물의 생육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건물 옥상에다가 시범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근데 올해 이제 각종 환경부 산하 그린 빗물 사업에 일부 설계에 반영하면서 아마 올해 연말께 시공 예정인 곳이 한두 건 있습니다. 강점은 기존의 옥상 녹화 대부분 제품들이 순수하게 녹화 위주로만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하부에다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빗물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심 내에서 열선마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부정발산량을 많이 이제 증진시키면 해서 주변 온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상당히 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환경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회복력 있는 물순환 환경을 갖춘 도시를 조성해 나아갈 것입니다.